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이저와 마이너 코드 중에서 샵이나 플랫이 붙은 그 임시표가 붙은 메이저나 마이너 코드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영상에서 메이저와 마이너 코드를 잡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전에 영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영상에 관한 링크는 여기 댓글에다가 고정으로 박아둘 테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자, 메이저와 마이너 코드에 샵이나 플랫이 붙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잡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일단 C 코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C 코드는 저번 영상에서처럼 자, 도미솔을 누르면은 C 코드입니다. 자, C 코드에서 만약에 C 샵 코드를 잡고 싶다. 그러면은 전부 다한 칸씩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있는 거는 바로 옆에 있는 검은 건반.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는 바로 옆에 있는 흰 건반. 그다음에 맨 끝에 있는 거는 바로 옆에 있는 검은 건반. 이렇게 세 개를 눌러주면은 이게 C 샵 메이저 코드가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플랫이 붙은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이 붙은 경우도 굉장히 단순해요. 샵은 오른쪽으로 갔다고 치면은 플랫은 왼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다이아토닉 코드의 순서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1도 메이저, 2도 마이너, 3도 마이너, 4도 메이저, 5도 메이저, 6도 마이너, 7도 디미니시드. 1도 메이저, 2도 마이너, 3도 마이너, 4도 메이저, 5도 메이저, 6도 마이너, 7도 디미니시드. 1도 메이저, 2도 마이너, 3도 마이너, 4도 메이저, 5도 메이저, 6도 메이저. 예. 자, 요거를 외우고 계시니까 자, 요번에는 D 마이너 코드를 잡은 다음에 D 플랫이 들어간 D 플랫 마이너 코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 마이너 코드는 레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같은 간격으로 흰 건반만 세개 눌러주면은 D 마이너 코드잖아요. 자, 여기서 D 플랫이 들어간 D 플랫 마이너 코드를 잡고 싶으면 전부 다한 칸씩 왼쪽으로 가는 건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있는 거 바로 왼쪽에 있는 검은 건반.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 바로 옆에 있는 흰 건반.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거 바로 옆에 있는 검은 건반. 이렇게 세 개를 눌러주면은 D 플랫 마이너 코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코드에 샵이나 플랫이 붙더라도 샵이 붙었으면은 전체적으로 한 칸씩 오른쪽, 그 다음에 플랫이 붙었으면은 전체적으로 한 칸씩 왼쪽으로 옮겨주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이저와 마이너 코드, 1도 메이저, 2도 마이너, 3도 마이너, 4도 메이저, 5도 메이저, 6도 마이너, 7도 디미니시드. 요것만 알고 계시면은 뭐 샵이나 플랫이 붙더라도 금방금방 찾아가지고 연습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여러 번 숙달을 시켜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면은 바로바로 코드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럼 오늘은 샵이나 플랫이 들어갔을 경우에 메이저와 마이너 코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다음 코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그런데 이렇게 샵이나 플랫이 붙었을 경우 그 음계는 같지만 이름이 두 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령 C 샵 코드랑 D 플랫 코드랑 코드 이름은 다르지만은 같은 개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명동화음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 기초적인 음악 지식이나 음악 이론들은 무림고수화 상황에 있으니까 네, 참고해 보시고요. 같은 음이 나면서 이름을 두개 가지고 있는 거를 이명동음이라고 하고요. 역시 같은 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화음인데, 이름이 두 개고 같은 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 이명동 화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른 화음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